당신의 평화로운 일상 속 어느 날 누군가의 방어로 삶의 터전을 잃는다면, 사이버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된다면,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다면, 안 믿길 것 같은데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안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안보란 무엇인가요? 모두의 마음에 조금은 다르게 적혀있을 그 답을 만나러 갑니다. 야, 너는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옆에 있는 친구, 그 보갑이나 친구는 어화선을 해봤다고요.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성장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이야기하면 아마 눈물이 난다 이게요. 6.25 참전용사처럼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이 없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지켜낸 나라.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안보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안보가 제일 중요하죠. 안보가. 안보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안보가 든든해야만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도 덜붙이지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저한테 안보하면 그 천안함 피격 사건하고 그 연평도 포격 사건, 그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진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굉장히 놀랐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영토, 인종, 종교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사이버 테러? 그때 이제 은행이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그 사이버 테러로 제 일상생활에도 좀 영향을 줘서 그때 조금 제가 되게 많이 긴장하고 아찔했던 것 같아요. 안보 위협하면 대부분 군사적인 충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이 비군사적인 부분까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보는 항상 지켜보고 경계하는 마음 같아요. 그래야 위험이 오기 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보의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 일상생활을 지키는 거? 코로나19 처음 발생했을 때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당황스러워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온 국민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안보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지진이 난다거나 또는 불이 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국가는 매년 비상대비 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비상대비 훈련에는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역량을 모아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정부의 안내를 따르고, 만약 민방공 경보나 대피 방송이 나오면 민방위 대피 시설이나 지하철역 등 가장 가까이 있는 대피 장소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안보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행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평소 훈련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온 지금의 안전한 일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평소의 밀지 연습과 훈련으로 꼭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국민 모두가 항상 지켜보고 경계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갈 때입니다.